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국 최고의 일조량을 자랑하는 전남에 태양광 발전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과 주민들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산일에 나서야 할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모여 태양광 설치 반대 집회를 벌입니다. 마을 뒤편 야산에 축구장 14개 크기의 태양광 발전소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주민 공청회도 없고 아직까지 설명회도 없습니다. 설명회를 한다 해도 우리 주민들은 절대 현혹되지 않고 동의를 안 할 겁니다. 현재 보성군에 접수돼 있는 태양광 개발 허가 신청 건수는 모두 천여 건.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산사태와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료와 함께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 접수된 개발행위 허가 신청 9천 건 가운데 40%인 3,500건이 태양광이었습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태양광 허가를 막기 위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시군에 전달했지만 사업 절차상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태양광 사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농도 전남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한 개발 행위를 막을 경우 사업자 측은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어서 태양광 설치를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간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